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바닷물 온도까지 크게 올랐는데요. 갯벌 등 연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도 혹시나 피해가 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드넓은 염전. 장렬하는 태양 아래 시시각각 염도를 측정하는 어민의 손길이 바쁩니다. 기온이 높으면 증발되는 물의 양이 많아 소금을 얻기 쉽지만 올해는 워낙 불볕더위라 물의 염도를 제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소금이 결정체가 생기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갯벌에서 채취하는 바지락 같은 어패류도 비상입니다. 갯벌 온도는 기온보다 평균 3도가량 높아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폐사율이 얼마나 대단한가 모르고 이제 일부는 지금 폐사가 된 데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땅속에서 지금 일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바닷물 수온이 고수온주의보 기준인 28도 이상 오르게 되면 물고기 등 수산물이 폐사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북 앞바다는 지난 3일부터 28도를 웃돌면서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고 현재는 고수온 경보로 올라 피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부패에 의해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사체가 발견되는 즉시 수거를 해서. 기록적인 폭염에 바닷물 온도까지 치솟으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